베빌기어의 회전역으로 봐. 베빌기어의 회전역. 베빌기어의 회전역으로 봐. 이것도 룰스의 굽힘 강도식만 물어봐. 헤르츠는 안 물어봐. 헤르츠는 경험식이라서 잘 안 물어봐. 그래서 이 베빌기어는 자, 베빌기어 회전역. 그럼 뭐 루이스의 굽힘 강도식. 루이스의 굽힘 강도. 그래서 피니언이 있고 기어가 있겠지. 자, 공식 한번 불러볼래? 한번 불러볼래? 자, 속도 계수에다가 하중 계수에다가, 그지? 하중 계수에다가 제 따른 굽평력에다가 지폭 있지? 여기 지폭이 참 된다 알았지? 지폭. 지폭 곱하기 모듈이 다 알았지? 그럼 여기 뭐가 있어? 치은 계수가 있지? 그럼 여기도 베빌 기어의 상당 스퍼 계수가 있어. 그 다음 하나 더 있어. 베벨 기어 개수 뭐라? 베벨 기어 개수가 들어가. 자, 일단 해볼게. 자, 그러면 일단, 그럼 베벨 기어의 상당 지형 개수. 그럼 베빌기어 상당 치은 계수는 지금 베빌기어 이수가 있어. 베빌기어에 베빌기어의 이수가 있으면 자, 코사인 델타. 얘 원동이면 원동 들어가면 되고 종동이면 종동 들어가면 된다. 아까처럼 하면 돼. 치은 계수 테이블은 뭐 밖에 없다고? 서프기어 밖에 없잖아. 그래서 원동계의 베빌기어 계수가 30개야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꼭지 반각이 이게 한 50도다. 아니 40도다. 40도다. 45도로 하지 예를 들어서. 아니 이거 45도로 하게 예를 들어서. 그럼 뭐가 할 수 있어? 베벨 계수가 지금 몇 개고? 30개고. 코사인 얼마? 45도라면 베벨 기어에 뭘 찾는다고? 상당 치은 계수를 찾지. 아, 상당 이수 찾지. 아이고 형님아. 상당 이수. 상당 이수를 찾았지? 그럼 상당 이수 찾았으면 뭐 하면 돼? 그치? 무슨 표? 서퍼기어의 치은계수 테이블 있었잖아. 표가 있었잖아. 그죠? 이 표를 보고 뭔다? 상당 치은계수로 가면 된다 알았지? 아까처럼 도와줘. 그래서 뭐 참 이거 상당 치형.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뭐야? 베빌 기어에 뭐라 상당 스퍼 기어에서 상당 스퍼 기어 이수를 가야 되겠지. 아이고 베빌의 상당 스퍼 기어 이수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아까 베빌 우리 저 헬리컬 기어처럼. 그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.